뉴럴네트워크 중에서도 가장 재밌고 또 꽃이라 할 수 있는 이 RNN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들 중에서는 시퀀스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이 자연어 같은 걸 보면 이게 하나의 딱 데이터가 아니라 시퀀스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텐데 그러면 이걸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의 단어, 지금 내가 딱 말한 요 단어, 요것만 이해하신다고 해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게 아니죠. 이전에 제가 했던 말들, 이전에 했던 요 단어들을 다 이해하신 다음에 어떤 단어를 말할 때, 아,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건데, 요런 것이 바로 시퀀스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나 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입력이 있었죠. 이렇게 X라는 입력이 있으면 이거가 바로 출력으로 나타나는 간단한 형태였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시리즈 데이터들을 뭐 X0, X1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처리하기가 조금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끝에 만들어낸 것이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리즈 데이터를 이야기할 때 이전에 어떤 결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전에 어떤 결과가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했든 이전에 어떤 연산이 그 다음에 영향을 미쳐야 그것이 시리즈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자는 뜻에서 만든 것이 바로 어떤 현재의 스테이트가 이걸 이렇게 이제 리커런트처럼 만들어놨습니다만은 어떤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X 입력되면 Y, 이거는 이제 Y라고 할게요. 라고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현재 스테이트가 그 다음 스테이트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나타내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입력이 있고 그것을 이제 출력, 이걸 이제 Y라고 여기서는 다 이해하도록 합시다. 근데 여기에 계산됐던 어떤 여기 입력으로 계산했던 어떤 요 상태, 요걸 이제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요게 그 다음 것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뭔가 계산할 때 이전에 연산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시리즈의 데이터에 굉장히 적합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요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X가 있으면 요런 RNN이라는 연산을 통해서 상태, 스테이트를 계산하고 그 스테이트가 또 자기 입력이 되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곧 각각 RNN 셀에서 Y 값을 이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여기서 RNN에는 state라는 개념이 있죠. state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state를 계산하고 그 state를 통해서 또 Y를 계산하게 될 텐데요. 일단 state 보면 이 state를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전에 한 타임 스텝 이전에 스테이트가 입력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X라는 입력값과 그리고 이 이전에 있는 RNN 셀에서 나오는 이 값, 요거를 이제 HT-1이라고 하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요것을 이제 쉽게 이렇게 해서 여기 HT라고 합시다. 요 HT를 새로운 스테이트를 계산하는데 이것을 계산할 때 X와 요거 두 개를 같이 사용해서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연산을 처리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이 RNN을 자꾸 이렇게 그림 하나로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function, 즉 주어진 어떤 이전의 state와 현재 x 값을 가지고 계산하는 이 function이 모든 RNN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셀이 이렇게 여러 개처럼 있지만 사실 여기에 사용되는 요 연산하는 function이 같기 때문에 마치 전체가 하나처럼 하나와 같다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RNN의 값들을 계산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바닐라 RNN이라고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RNN의 연산 방법은 자, 이렇게 뭐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이 함수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구성할 수 있겠지만 뉴럴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산자는 바로 이것이죠. WX. 여러분들이
많이 처음부터 보셨던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구성합니다. 자, 입력이 두 개니까 쉽게 해서 이렇게 H1, 이것이 입력이죠. 또 여기 XT, 이것이 입력이죠. HT-1과 이거 입력일 때 각각의 웨이트를 만들어줍니다. 요거 웨이트, 요거의 웨이트. 그래서 이거 이렇게 똑같은 형식이죠. 이렇게 곱하고, 또 곱해서 이걸 더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10H, 시그모드라는 거 아시죠? 시그모드와 같은 형태인데, 요게 이제 10H가 잘 동작합니다. 여기 RNN에서. 그래서 10H로 한번 넣어준 다음에, 여기 우리 현재의 스테이트를 계산합니다. 그것이 여기 이제 H가 T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Y 값을 뽑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어떤 출력을 할 때,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스테이트를 넘겨주기 위한 것이죠. 요 HT는 이렇게. 자, 내가 현재 상태를 기억하고, 그 다음 스테이트를 계산할 때 나를 좀 사용해줘 하는 것이 HT였고. 자, Y를 뽑을 때는 이 우리 계산된 HT에다가 한번 또 다른 형태의 웨이트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역시 이 마찬가지죠. WX와 같은 폼으로 이렇게 네, 계산을 해줍니다. 자, 이게 Y가 여기 이제 몇 개의 값으로 몇 개의 이제 벡터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했던 것처럼 요 W의 어떤 형태에 따라 달려있죠. W가 어떤 형태의 벡터인가 따라서 요 Y의 결과 값이 나오죠.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테이트가 몇 개의 벡터를 가질까 하는 것은 요 각각의 웨이트의 벡터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 히든 스테이트가 이 벡터로 몇 개가 될 것인지 결과가 몇 개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정해지죠. 이 웨이트의 어떤 그 벡터 사이즈, 벡터의 모양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예제를 보여드리기 전에 한 번만 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개의 웨이트가 아까 있었죠? 웨이트 HH 뭐 웨이트 H XH 뭐 HY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요 웨이트 값이 이 전체 셀에 똑같다는 겁니다. 요 웨이트가 똑같은 웨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것과 같은 형태다. 그래서 이 웨이트는 똑같다.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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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가 똑같은 것으로 학습을 하고 또 똑같은 것을 우리가 어떤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이 것들이 연산이 되어 가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예제에서는 우리가 캐릭터 레벨의 랭귀지 모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뭐냐면 이 입력값을 이제 캐릭터 우리의 자이너의 캐릭터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헬로라고 합시다. 우리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헬로인데 그러면 여기 캐릭터를 준다는 것은 여기 H, E, L, L 이렇게 입력으로 이 각각의 마치 이제 한 자씩 내가 제가 말한 것처럼 H, E, L, L, O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씩 타임 시리즈의 입력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이 입력을 했을 때 H, E, L, L, O 이 RN으로 학습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자, 그럼 내가 이런 입력을 했을 때 H라는 것을 입력했을 때 보통 그 다음에 오는 단어가 뭘까요? 하면 E. 여러분들이 마치 네이버 연관 검색어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에서 연관 검색어에서 홍콩 이렇게 하면 제가 또 이름이 있습니까? 하면 이게 김성훈 이렇게 연관 검색을 해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콩만 입력하면 그 다음에 이것을 예측해주죠.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이제 단어가 아니라 요각 글씨 레벨에서 그럼 H를 입력하면 그 다음 단어가 올게 E가 올 것이고 자 E를 입력하면 우리가 이제 예제 샘플에서는 Hello라고 있다 보면 E는 L이 올 것이고요 L이 있을 때는 또 L이 올 것이고 또요 L이 있을 때는 O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글씨가 있을 때그 다음 글씨가 뭘까를 맞추는 것을 이제 랭귀지 모델이라고 그 보통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는 것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RNN을 통해서 구현을 해보자 라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럼 우선 이제 이 각각 입력을 벡터로 표현해야 될 텐데, H, E, L, L. 이걸 이제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인 원핫 인코딩이라고 부르죠. 보통 여기 요 각각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케브리 4개가 있으니까 4개의 벡터로 표시하고 그 각각 해당하는 거기에 우리 보케브러리의 값에 해당하면 그 값을 1로 켜주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자리가 H고, E고, L, O. 이렇게 해서 그 해당하는 자리에를 1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뭐한 가지 방법일 뿐이고요. 일단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캐릭터를 벡터로 변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썼고, 여러분들 마치 이거를 이 각각 H, E, L, O를 다른 멀티 레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A, B, C, D 뭐 이런 지난번에 학점을 매길 때 A, B 뭐 이런 식으로 C 이렇게 했죠. 멀티 레이블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각각 자리에 일로 이렇게 맵핑을 했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RNN 셀에다가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입력할 것이 우리가 여기에 이 값을 이렇게 이 공식으로 우리가 이 스테이트, 히든 스테이트, 여기 값들을 이제 스테이트 값이라고 합시다. 을 계산했죠. 이런 이제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첫 번째, 가장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이전에 있던 ht에 -1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때는 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 값을 0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둡니다. 이 초기 값을 0으로 두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걸 이 항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0이니까.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것은 그냥 이 값에 w, x, h를 곱해서 이렇게 나타낸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렇게 실제로 이런 값들을 계산합니다. 이건 뭐, 아직 모르겠죠. 학습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그냥 임의로 이렇게 어떤 이런 벡터의 값, 이걸 곱해가지고, 이 weights를 곱한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 가상적인 값입니다. 나왔다고 합시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어떻게 진행하나요? 그 다음 단계 여기 셀이 있을 텐데, 이 셀은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을 두개 동시에 이용해서 연산을 하게 되죠.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기 있는 값들을 세 개를 이용하고 그거에다가 요 값을 곱했죠. 여기에 지금 요 값이죠. 여기 곱해서 그것과 또 여기에 있는 요 값을 또 곱한 것을 여기 더한 거예요. 요두 개를 플러스, 요두 개를 플러스한 값이 여기 요 이제 이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진행을 하죠. 똑같이.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계산된 값들은 여기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또 여기에 입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또 마지막 하나가 또 셀이 있는데 마지막은 또 앞에 있는 것과 그것을 이걸로 곱하고 이걸 곱해서 이걸 두개 이제 더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렴풋이 여기에 있는 요 값들을 보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값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이런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RNN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전의 것들을 잘좀 기억한다. 뭐 그런 의미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Y를 뽑아낼 때 이제 output layer에는 여기에 우리가 요 스테이트의 값에 요 값을 바로 곱하는 거죠. 여기 곱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건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여기 곱하기, 바로 이 방법으로 곱하기를 해서 결과 를 뽑아냅니다. 이것도 이제 뭐 벡터가 몇개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W의 쉐입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역시 글자로 나오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글자니까 4개로 이제 보케버리 4개니까 4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레이블이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맥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소프트맥스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거를 자,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게 거기에 해당하는 레이블이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가장 크니까, 요걸 보면, 요게, 이 자리가 바로 E의 자리였죠. 또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E의 자리니까, 이건 우리가 원하는 예측이 맞았던 거죠? 맞았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가요? 우리가 L을 원했는데, 자, 요 자리인데, 요게 지금 틀렸죠? 사실 요게 더큰 거니까,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고, 요게 우리 원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그렇죠. 이게 원하는 거죠. 이게 원하는 거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더 크게 나왔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에라라고 할수 있겠죠, 이만큼을. 자, 이런 경우에는 또잘 맞게 됐네요. 또 이런 경우에도 잘 맞게 됐고. 그래서 이런 이 값을, 자, 한번 더 볼까요? 이런 이제 값들이 우리가 원하는 게, 원하는 자리가 이제 이 자리였죠. 이제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 원하는 자리가 이 자리였는데, 실제 나온 값들과 똑짝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이제 코스트 함수를 계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 소프트맥스. 소프트맥스에 해당되는 그 코스트 함수로 쉽게 계산을 한 다음에 4개니까 4개를 이렇게 더해야 하면 되겠죠. 이렇게 4개를 다 더해서 코스트를 평균 내면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학습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어떤 한 글자를 넣으면 이것이 이런 계산을 거쳐서 그 다음 글자는 뭐가 되겠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할수 있는 랭귀지 모델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이런 형태의 RN, 이것은 이제 RNN인데 굉장히 그 활용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랭귀지 모델, 여러분들이 연관 검색어 같은 거, 또 어떤 단어가 있을 때그 다음 단어가 뭘까요?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바로 할 수가 있고, 또이 스피치라는 게 굉장히 연속된 데이터잖아요. 이걸 처리하는데 굉장히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속 스피치라는 것은 이전에 했던 말에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되고, 또이 RNN의 출력이 그 시퀀스한 데이터를 출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퀀스한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 또 새로운 시퀀스를 출력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이제 트랜슬레이션도 가능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봇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봇이라는 게또 마찬가지죠. 하나의 이런 내가 안녕 이렇게 하면 이게 문자열인데 그거를 가지고 또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나도 좋아 뭐 이런 식의 문자를 또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컨버세이션도 가능하고 어떤 질문을 또 이렇게 문자열 출력도 문자열 이런 것 가능하죠. 그리고 요즘 보면 이미지나 비디오를 캡션인까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데 이것은 이제 RNN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입력이 있고 하나의 출력이 쭉 나오는 형태였죠. 원투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RNN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그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게 바로 이미지 캡셔닝의 예입니다. 이미지를 하나 딱 주면 이 캡션 라는 오다를 쓰고 있네. 이런 형태의 시리즈 데이터로 값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캡션이 되는 거고요. 시퀀스 오브 월드로. 또 이런 여러 가지 입력, 문자열 입력을 받아놓고 하나의 출력. 이거는 sentiment analysis라고 해서 이 문장은 좀 슬픈데 아니면 이 문장은 기쁜 문장인데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출력 값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형태죠. 어떤 값을 입력받고 또 그것을 이제 이런 문자열로 또 시퀀스 오브 워드 받은 다음에 시퀀스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가능하고 RNN의 조합으로 또 이런 거 이제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하나가 사진이 그림이 하나가 아니라 프레임이 여러 개가 있겠죠. 각각의 프레임을 입력을 받고 출력을 또 어떤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래서 RNN도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RNN도 레이어를 이제 입력이고 출력이라고 했을 때 레이어를 하나만 둘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를 또둘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복잡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RNN 이렇게 설명한 건 이제 바닐라 RNN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RNN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깊어지고 또이 레이어들이 많아지다 보면 학습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극복하는 또 다른 형태의 RNN과 같은데 조금 다른 모델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뭐 롱, 숏텀 메모리, LSTM이라고 하는 모델이고 보통 우리가 RNN 하면 더 이상 이제 RNN 자체를 쓰진 않고 많은 경우 LSTM 그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의 조 교수님께서 만들어낸 GRU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개 중에 하나를 쓰게 됩니다.